충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도내 대학 학생들을 뽑겠다고 채용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천여 명이 몰렸는데요. 정작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더 줄 것 같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합니다. 학생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습니다. 충북 9개 공공기관이 마련한 채용 설명회장에 입장하려는 취업 준비생들입니다. 사기업은 정년까지 일을 하기 어려운 반면에 공기업은 그래도 고용 안정성이 사기업에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천녀석 규모의 채용 설명회장이 가득 찼습니다. 공공기관별 상담 부스에는 채용 정보를 하나라도 더 얻으려는 학생들로 쉴 틈이 없습니다. 필기 시험이라든지 면접 시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류 전형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직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확실히 얼굴 보고 이야기하니까 솔직하게 말도 해주시고 이제 제가 직접 궁금했던 점을 말해볼 수 있으니까. 설명회장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올해 충북의 지역인재 채용 예정 인원은 27명, 지난해 31명보다도 줄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예정 인원 비율도 10.3%에 불과해 정부가 권장하는 20%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경영평가 점수에 계량화 수치화해서 지역인재 채용률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합니다. 충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이 말뿐인 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